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A3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훈련생 성적이라는 엑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안쪽에 훈련 성적 관리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훈련 과정명 더블 클릭합니다. 등록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까지 가져옵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클릭하신 다음에 조건에서요. 훈련 과정명이 정보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값에다가 정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훈련 과정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평균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마침을 클릭합니다. A3셀부터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표시할까요? 가져올까요? 라고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고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셔서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업하시기 전에 먼저 조건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과정명이 CAD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명과 CAD를 하나를 선택하고 Ctrl-C 눌러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H3셀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H3셀에다가 아까 Ctrl-C 하신 거를 Ctrl-V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가정 코드가 J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을 C3에 있는 필드명을 선택 Ctrl-C I3에다가 Ctrl V 하겠습니다. 필드명은 복사해 오셨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그럼 행을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OR에 대한 조건이고요. J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문 J를 입력하시고요. 뒤에는 별표를 넣으시면 됩니다. J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과정명과 과정코드와 평균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세 개의 필드를 선택하고 Ctrl-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H7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trl-V 하셔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만 복사 붙여넣기 놓습니다. 이제는 조건과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까지 작성해 놓으셨다면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위쪽에 가시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가 아니죠. B3부터 H25까지만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셀 병합된 영역은 선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B3부터 F25까지만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H3부터 I5까지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 복사 위치는 H7부터 J7까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CAD이거나 CAD가 아닌 경우는 과정 코드가 J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는 B4부터 F25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십니다. 아래쪽에 오셔서요.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조건은 가정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J 또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equal OR 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eft까지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가정코드가 있는 C4셀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F4키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4 누르시면 열만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C열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왼쪽에 한 글자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쉼표 1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그 값이 J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쉼표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left 함수 입력하시고 C4셀 F4, F4 두 번 누르셔서 C열만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1이라고 입력한 값이 P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J 또는 P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라고 선택합니다. 굵게. 그 다음 글꼴 색깔에 오셔서 빨강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에서 빨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들 중에서 과정 코드가 J로 시작하거나 P로 시작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네 번째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E26과 F26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보호 탭을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셀 잠금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숨김도 선택하시면 수식 숨기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제 수식을 숨기게 하셨던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검토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시트를 보호하는데 조금 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아래쪽에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은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암호는 입력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합계와 평균 부분에 수식을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없겠죠. 다음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보호에 가셔서요. 통합 문서의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로 유지하도록 창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창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워크시트 통합 문서를 보호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창 보호 작업 하셨고요. 나머지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정 안 하셨으면 되고요. 여기까지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 이제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점입니다. 총점은 정보 기초 점수가 40 미만이면 총점을 0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 40 이상이면 총점은 정보 기초부터 전산 개론에 대한 점수를 아래쪽에 반영 비율에 곱해서 더하는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중치 곱해서 더한 값, sum product 함수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 product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김선희의 경보 기초부터 전산 개론까지 선택하고 쉼표 각각의 과목별로 반영 비율을 곱할 영역은 C26부터 F26 영역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이 영역표 2의 데이터는 절대 참조가 필요하죠. 가로 닫고 엔터. 총점이 구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지만 문제에서는 정보 기초가 40점 미만이면 총점을 0점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3에 다시 가서요.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정보 기초 점수가 있는 2, 3의 점수가요. 4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0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구해놨던 sum product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맨 끝에 if에 대한 그렇다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3에 가서요. 학과 구분과 성별과 그 다음에 정보 기초 점수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성별별, 정보 기초 점수의 합계를 표시해라. 썸과 미드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31셀을 선택하시고 equal, 썸이라는 함수가 먼저 필요할 겁니다. 합계를 구할 거니까요. 안쪽에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조건은 학과 구분에 학과명은 학번에 다섯 번째 있는 글자, 한 글자를 추출해서 3과 같습니까? 4와 같습니까? 3이면 컴퓨터과학과, 4면 정보처리과, 2면 이비즈니스과라고요. 학번에서 다섯 번째 있는 글자, 한 글자를 가져와서 여기 3, 4, 5, 6과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죠? 미드 가로 여시고요. 학번의 데이터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학번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콜 앞에 있는 3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했을 때 B31이 아니라 C31을 비교하게 돼서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달러비 31로 바꾸시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이제 성별에 대한 조건을 넣을 수 있도록 성별이 입력된 D3부터 D22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남자 D3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옆으로 복사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로 바뀌는 게 맞지만 아래로 복사하면 D30이 아니라 D31로 바뀝니다. 그래서 30행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두 번 눌러서 D$30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가로 닫고요. 곱하기. 이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정보 기초에 가서 E3부터 E22 이 영역에 가서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학과별, 성별별 정보 기초 점수 합계를 구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문제가 C40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표 4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별 정보 실무 최고 점수자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이름을 찾아오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값을 찾기 위해서 맥스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또한 최고값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합니다. 커서를 C40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ndex. 우리가 실제로 가져오는 데이터는 이름입니다. 이름인 성명이 있는 C3부터 C22를 선택하는데 수식을 아래로도 복사하니까 고정된 위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참조하시고요. 행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하겠죠. 매치 입력하시고 최대값에 대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 함수를 입력합니다. 네, 맥스 안에서 성별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성별에 가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라고 조건을 비교할 D3부터 D22의 데이터가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하살표를 이용하셔갖고 B40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혼합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요. 그 다음 곱하기 성별이 남자이면서 정보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G3부터 G22까지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매치 함수의 맥스까지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이 남자이면서 정보 실무의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심표. 이제는 맥스를 뺀 나머지만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끝에 가로 빼야겠죠.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같은 영역 안에서 이 최대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건과 영역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에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성별과 정보 실무의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에 만족한 데이터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자 이름이 김재근인데요. 김재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있네요. 성별이 여자이고요. 정보 실무 점수가 100점입니다. 김성근도 마찬가지로 남자이고요. 100점입니다. 라고 해서 값을 맞게 찾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의 영역을 참조해서 표 5에다가요. 이름별 학번과 전산 개론 점수를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값을 찾는 거면 dget 함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건은 성명이 최병기란 이름으로 조건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서를 C46세 선택하시고요. dget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의 데이터베이스에 dget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쪽에 있는 데이터 전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총점과 비고는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심표 수식을 복사하나요? 그럼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네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학번입니다라는 필드명을 C45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있는 학번 B2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번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심표 우리는 조건을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전체 영역, 그 다음에 추출하고자 한 필드, 조건, 성별이 최병기라고 입력한 B45부터 B46을 선택하되 조건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전산 개론에 대한 점수가 찾아가지고 75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학번과 그 다음에 전산개론 점수가 맞게 추출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업 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위쪽에 비고를 채우는 거고요.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삽입에 가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펑션 fn 비고라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총점입니다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총점이 60 미만이면 미달,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총점을 입력받았는데 그 값이 60점보다 작습니까? 미만이라는 건 작다라는 거고요. fn 비고에다가 우리는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FN 비고에다가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e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다음 FN 비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총점만 바로 왼쪽에 구해놨던 I3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하면 미달,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만 커서를 두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B3부터 H26을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L8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L8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영역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가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라고 했고요. 가정명은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했고요. 갑에다가 9월, 10월, 11월, 12월을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내용 작업 또는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 합계니까 함수를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값이 지금 이렇게 열로 표시가 되어, 열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림은 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드래그 하셔서 행으로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열 레이블이라고,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가정명이라고 표시가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수식의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평균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가셔서요, 계산에 가셔가지고요,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하시고요,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평균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이라고 필드 이름을 넣으시고요, equal average란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가로 열고 9월의 데이터, 쉼표 10월의 데이터, 쉼표 11월의 데이터, 쉼표 12월의 데이터 입력하시고요. 더블클릭만 하시면 되세요. 필드에서요. 그다음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평균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전산 세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 만들고 시트명을 전산 세무라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세무가 있는 데이터 N9부터 N13 영역 아무데서나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요. 시트 1이 추가가 되실 거고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셔서 전산 세무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일만 샵샵샵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 두 번째 이제 매크로 작업인데요.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목표값 찾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상태 표시줄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미래 가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우린 C8셀의 미래 가치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C8셀에 있는 값이 2천만 원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을 물어보는데 나비백의 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C6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값을 다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목표값 찾기 상태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도형에서 빗면이라고 했습니다. 빗면을 찾으시면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E5부터 F6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텍스트에다가 미래 가치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될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우리 홈에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지정하신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갑니다. 미래 가치라고 정해놨던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기존 차트 제목을 지우시고요. 가정
코드별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차트 제목, 세로 각축에 대한 제목은요.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글자가 세로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종류를 두 번째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두 번째 있는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세 번째 CD-05-05라는 연두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다시 한번 CT0312 맨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아, 제가 잘못 CT인데 CH네요. 실행취소 한번 누르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계열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혹시나 잘못했을 때는 안쪽에 있는 레이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작업하셨고, 네 번째, 세로 각축에 대한 눈금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세로 각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최소값에서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에서 35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주 단위에 와서요, 5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최대값, 최소값, 주 단위 수정하신 다음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시고요.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에 질감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를 찾습니다. 파랑 박엽지 찾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그림 영역에 대한 채우기를 질감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작업하셨고요. 작성한 차트와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속버스 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고속버스 예약하기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가 CMD 예약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고속버스 예약이라는 폼을 점 보여주세요라고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폼이 나타날 때 초기화 작업에 대해서 개체에서 왼쪽 폼을 선택하시고 고속버스 예약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으로 TXT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DATE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속버스 예약 폼이 실행할 때, 또 마찬가지네요. 실행할 때, CMB 도착지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CMB 도착지에다가 연결할 데이터가 있습니다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I6부터 I14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또 하나, CMB 등급에는, 잠깐 화면, 등급 콤보 상자 목록에는 일반 우등 심화로 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MB 등급에 각각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Ctrl-C 눌러서 일반, 그 다음에 우등 심화라고 작성합니다. 네, 콤보 상자에 셀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경우는 add 아이템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등록 버튼인데 잠깐 창을 한번 닫아 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고속버스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날짜가 오늘 날짜 들어가 있는지, 도착지는 데이터가 연결돼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등급은 일반 노동심의 add 아이템을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가 작성,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예약 매수만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날짜 입력하면 비열의 데이터 입력하실 거고요. 도착지 여기 선택하면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는 내가 입력할 거고요. 가격은 오른쪽 표에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도착지와 등급에 따른 값을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착지를 광명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 값이 반환되는 게 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i6셀 여섯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와야 합니다. 광명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0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해서 6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될것 같고요. 등급에서 만약에 심야나 일반이나 우등을 선택하면 첫 번째 만약에 일반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J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우등을 선택하면 K열, 그 다음에 심야를 선택하면 L입니다. 열의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열 번째가 일반이고요. 11번째가 등급 우등이고요. 12번째 열이 심야입니다라고 열의 위치 값을 지정해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가격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준셀부터도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기준셀은 날짜가 있는 B5셀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연결된 행은 두 개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세 개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3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우리는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입력할 행의 변수를 i라는 변수를 사용했고요. 기준셀을 range B5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아까 플러스 4라고 했죠. sales i, 두 번째에다가는 txt 날짜에 입력된 오늘 날짜를 입력할 거고요. sales i, 3에다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CMB 도착지에서 선택한 값을 넣을 거고요. 네 번째 D열에다가는 CMB 등급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셀즈 5,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매수를 입력할 거고요. 이제 여섯 번째 열이 좀 어려웠죠? if 만약에요. CMB 등급에서 일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요. 열 번째 열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일반을 선택했다면 then sales 우리 도착지와 그 다음에 등급이 교차하는 값을 찾아와야 되는데 i, 6은 sales CMB 도착지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값에다가 6을 하죠. 리스트 인덱스 광명을 선택하면 0이고 여섯 번째 광명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플러스 6을 했고요. 그 다음 열은 열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열 번째 열을 가져오면 가격만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금액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셀즈 i, 5에 있는 매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CMB 도착지 리스트 인덱스 더하기 6을 그냥 위로 끌어내면 여기다가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놓으면 이제 안쪽에다가는 그냥 iRow만 사용해서 변수를 사용해서 행의 위치를 기억시키면 되겠죠. 다시 else if 여기다 동일하게 이제 일반이 아니라 우등이라면이라고 조건을 줘보고요. 우등이라면 우리는 11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심야에 대해서 또 비교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S라고만 입력하고요. 일반과 우등이 아니면 그냥 12번째에서 심야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에 if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end if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고요. I는 행의 위치. I로는 오른쪽에서 가격표를 찾아올 수 있는 행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CMB 도착지 선택한 값에다가 첫 번째가 영입,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 나오니까 여섯 번째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쭉쭉 폼에서 선택한 값, 입력한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일반가, 5등가, 심야에 대해서 가격 곱하기, 그다음에 수량을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결과를 여섯 번째 열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고요.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고요. 예약하기 눌러서 독삭지를 강명으로 하고 일반이라고 선택을 하고 매수를 두 개라고 한번 하고 예약을 버튼 누르면 강명과 일반이 15,600원인데 곱하기 2한 결과가 31,200원입니다. 라고 가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